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30년 지기 친구와 최근에 인연을 끊은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아이 둘 키우는 유부녀입니다. 얼마 전 중학교 때부터 30년 지기인 친구와 손절을 하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는데요. 그때는 친해질 계기가 딱히 없어도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는데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가게 된 고등학교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소수만 진학하게 된 고등학교인데 그 친구와 같은 학교 같은 반을 배정받게 되어서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100%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자주 못 만나게 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까지 저와 그 친구는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살았는데요. 가까이 살아서 편하게 자주 만나곤 했었어요.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 3명을 합쳐 저까지 총 5명이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랬었네요. 친구들 다들 성격이 모난 곳도 없고 해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근데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남자만 끼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편의상 저와 얼마 전 손절한 친구를 수연이라고 할게요. 보통 우리 친구 5명은 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우리가 모일 때 많이 빠지게 되고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남친이랑 데이트를 하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나머지 친구들끼리 재밌게 놀았지요. 남친 생겨서 연애 사업에 바쁜 친구에게 서운해하거나 하는 친구는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남친이랑 헤어지면 돌아오니까요. 어떨 때는 남친이 생긴 친구가 남친을 우리 친구들 5명이 모일 때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고 함께 어울릴 때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런 남자는 꼭 수연이에게 찝적대다가 걸려서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수연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예쁜 편은 아니에요. 몸매가 좀 길쭉한 편으로 좀 시원시원하게 생긴 외모인데요. 그런데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긴 했어요. 남자들이 하는 별것도 아닌 농담에 수연이는 큰 소리로 웃어주고 남자들이 진지한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주거든요. 그렇다고 수연이란 친구가 여자들끼리만 있을 때는 달라지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5명 중에 한 친구가 처음으로 자기 남자친구라며 저희가 모이는 자리에 데려오고 우리들이 그 남자와도 재밌게 잘 어울리고 그랬어요. 그 남자도 저희와 어울리는 것이 재밌었는지 저희가 모이는 자리에 자주 나왔고요. 그러던 중에 수연이가 어느 날 저에게 그 친구의 남친이란 사람이 수연이의 번호를 따가더니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연락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남자가 전화로 자꾸 수연이에게 둘이서만 따로 만나자고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수연이와 그 남자가 둘이 따로 연락을 하던 것이 그 남자의 여친인 친구에게 걸려서 그 커플은 헤어지고 그 친구도 저희 모임에서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친구들 중 한 명이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종종 어울렸어요. 근데 나중에 수연이가 여자들끼리 있을 때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 남자들 중 하나가 자기에게 고백을 하고 사귀자고 해서 거절하느라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또 저희 모임에서 빠졌고요. 여러 명의 남녀가 모이는 자리에서 남자가 고백을 했다가 그 상대 여자에게 거절을 당한 것이 뻘쭘해서 저희 모임에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연이가 그 남자에게 고백을 먼저 한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남자가 수연이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사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연이가 그 다음날로 태도가 돌변해서 언제 자기랑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한 태도로 나오니 그 남자가 당황했던 거예요. 근데 또 수연이는 다른 남자들에게 그 남자가 자기에게 고백을 하고 사귀자고 해서 거절하느라 힘들었다고 그 남자의 친구들에게 얘기하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남자에게 자기가 마음 있는 것은 너라고 하고요. 그래놓고서 또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또 돌변하고 또 다른 남자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여자친구 중 한 명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술자리에서 수연이와 같은 타이밍에 그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수연이가 막 울먹이면서 그 다른 친구의 남자친구가 자기를 화장실 앞에서 마주치니까 수연이를 강제로 끌어안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연이가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자기를 끌어안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수연이가 남자들에게 고백을 많이 받고 인기도 많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 남자의 말보다는 수연이의 말을 믿었었죠. 근데 그 남자와 커플이었던 저희 친구는 남친 말을 믿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랬죠. 저런 놈이랑 계속 사귀려고 우리랑 손절을 하나? 참 너도 안 됐다.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아무리 수연이가 남자들에게 매력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만나는 남자마다 자기 여친이 있는데도 수연이에게 고백을 하고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수연이에게 이런 것은 말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남자들과 얽힌 문제로 다른 친구들은 수연이와 멀어져서 손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수연이와 그런 문제가 없었어서 그런지 지금도 수연이와 가깝고 해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수연이와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 사이에 수연이는 결혼을 했다가 아이 없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주변의 남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저를 만나면 자랑하기 바쁘죠.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결혼 전 친구들보다 내 아이의 친구 엄마가 더 친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평범한 아줌마라서 다름없이 우리 아이 친구들 엄마들과 더 많이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는데요. 수연이와도 가끔은 통화도 하고 그래요. 아이 엄마인 제 관심사는 아이 학원이 어디가 좋다던가 아이 학교 선생님 중에 누가 좋은 분이고 누가 좀 그런 분이라던가 아이 성장기에 뭐 먹이는 게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아줌마인 저에게 수연이는 전화를 해서 자기 남친이 차가 뭐다, 이번에 남친이 선물로 뭐 사줬다 이런 자랑이나 저에게 하니 도무지 공감이 가질 않아서 그냥 저는 듣고만 있답니다. 수연이와는 가끔 만나서 점심을 먹거나 하는데 어떨 때는 저에게 밤에 만나서 술 먹자고 해요. 제가 술을 그리 싫어하지는 않는데 제 남편이 술을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이라 항상 퇴근하면 바로 집에 들어와서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남편인지라 아이 친구 엄마들이 동네에서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밤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남편 눈치가 보일 정도인데 수연이를 밤에 만나서 술을 어떻게 먹고 들어오나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수연이는 돌싱이라 술자리에 남자를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수연이는 항상 저에게 서운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 드디어 사건이 터졌네요. 어느 날 수연이가 남친과 저희 동네로 온다고 남편과 함께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이젠 초등학생이고 하니 남편과 가끔 아이 친구 부모들 모인다고 하면 나가서 술 한잔 먹고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남편도 좋다고 해서 수연이와 만나기로 했어요. 수연이가 저희 동네로 와서 남편과 함께 나갔거든요. 근데 수연이는 혼자 왔더라고요. 남친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왔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수연이와 남편, 저 이렇게 셋이서 동네 호프집에 맥주 한잔 간단하게 하려고 들어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맥주도 마시고 하다가 제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요.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남편 옆에 수연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연이가 앉아 있던 자리에 앉아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있는 바로 앞에서 수연이는 별로 웃기지도 않은 얘기에 제 남편을 때리면서 자지러지게 웃고요. 남편에게 술을 자꾸 권하면서 안주를 먹여주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거절을 하다가도 수연이가 하도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몇 번 안주를 받아 먹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또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화장실을 갔을 때 수연이가 남편 옆자리로 와서는 억지로 자기 번호를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을 시키려고 했다더군요. 수연이가 술자리에서 남편에게 저와 어릴 적부터 친구였어서 저에 대해서 잘 안다며 저와 무슨 트러블 같은 것이 생기면 자기에게 전화해서 상담하면 자기가 도움이 될 거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저장하라고 하더래요. 남편은 됐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전화번호를 안 받았대요. 그러고는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남편에게 둘이서 어디를 한번 가자, 어디 가보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더군요. 아, 개버릇 남못 준다더니 정말 수연이는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그렇게 쉽게 보이면 남자가 넘어가는 건 어렸을 때나 그런 거지. 정상적인 유부남이 어디 그런 거에 넘어가나요? 참 수연이한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다음 날 수연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지 말고 그냥 손절할까 생각하다가 받았습니다. 수연이가 하는 말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어제 술자리에서 제 남편이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 수연이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해서 앉았던 거라고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는 척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신이 나서 제 남편이 수연이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 자기가 안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계속 물어봐서 거절하느라 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제 남편이 수연이한테 미사리에 한번 같이 가자고 했다면서 자기는 남자친구도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남편이 자기에게 자꾸 그렇게 추근대서 어제 힘들었다고 다시는 저희 남편을 보기 힘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이런 미친년을 30년 동안 친구라고 가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나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인연이 나 이혼시키려고? 결혼 전에 친구들 남친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해서 꼬리치고 자기한테 흔들리게 해서 친구 커플들 헤어지게 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친구 남친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한테 넘어온 것처럼 말해서 친구 커플들 헤어지게 만들었고요. 관종인가? 친구가 남자 사귀는 거 뺏은 다음 그 남자 버리는 재미로 살아왔나? 친구 남친이 안 뺏어지면 뺏은 척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나? 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그래서 제가 수연이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 얘기는 너랑 반대던데? 이렇게요. 그랬더니 수연이가 니네 남편이 벌써 얘기했어? 내가 자기 얘기 안 받아주니까 너한테 가서는 반대로 얘기했나 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제 술자리에서 너랑 둘이 있을 때 네가 옆자리로 와서 껄떡댈 때 남편이 핸드폰 녹음 기능 켜놨대. 요즘 남자들이 못된 여자들한테 이상한 범죄자로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대잖아. 그래서 남편이 누구던 간에 여자가 들이대면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무고를 피하려고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는 습관이 있거든. 이렇게 수연이를 떠봤어요. 이 말에 수연이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 핸드폰에 녹음된 거 어제 다 들었어. 근데 너왜 우리 남편한테 적반하장하려고 해? 라고 했는데요. 수연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는 뭐라고 따다다다다다 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너는 어렸을 때도 땡땡이, 땡땡이 남친들도 그렇게 너한테 들이댄 것처럼 거짓말해서 걔네들 헤어지게 만들었잖아. 너 관종이니? 네 주변 남자들은 다 너한테 들이대는 것처럼 보여야지 직성이 풀리지? 다른 애들도 그런 일로 다 너랑 손절했는데 이젠 나도 너랑 연을 끊어야겠다. 평생 외롭게 혼자 살 네가 안 됐네. 그리고 아무 말 못하는 수연이를 보고 잘 살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도 도무지 수연이의 심리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남자들이 왜다 자기를 좋아해야지만 만족을 할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친구를 겪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이들이 점점 커지고 돈도 더 많이 들고 하는데 굳이 이 친구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 소모 같아서 그냥 끊어버리고 말려고 해요. 30년 우정이 조금 아쉬울 날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저 시원한 느낌만 있어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오락가락 두서없는 제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줌마들 파이팅 하자고요. 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었나요? 어쨌든 일이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남편분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